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칠한 느낌의 칠 바이브가 있는 영상을 좀 보고 싶어요. 보통 제가 영상 촬영을 자정 새벽 1시 할 때도 있고 대부분 자정 이후에 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이제 영상 뭐 찍을지 고민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뭐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텐션이 어떻게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하루 일과를 보면 이 시간대에 저의 텐션은 좀 루즈하고 칠 바이브가 있는 음악을 찾게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채널 명처럼. 자, 이 래퍼는 제가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래퍼로 알고 있고 히트곡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에브이치와 협업을 해서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왔더라고요. 케이수라는 래퍼를 저희 채널에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합니다. 자, 이분이 이틀 전에 머니 베이비라는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힘을 빼고 그냥 흐느적한 상태에서 의자 등에 기대면서 즐기기에 딱 좋은 아프로비츠 스타일의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곡에서 좀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했다면, 에비치의 좀 달라진 무드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에비치는 강하고 날카롭고 카리스마 있고 상당히 다른 남자 래퍼들처럼 뭔가 터프할 때도 있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같은 것도 있는 래퍼인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에비치의 의외로 칠 바이브가 있는 아주 루즈한 느낌의 그녀의 벌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일본 힙합의 여왕으로 불리게 된 데는 그녀의 날카롭고 카리스마 있는 래핑이 한몫했죠. 하지만 의외로 일본 힙합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선 에비치는 많은 아티스트들과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의외의 음악적인 면모들을 꽤나 보여주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녀의 음악적인 스펙트럼도 넓어져서 랩벌스를 쓰기도 하지만 가창벌스를 쓸 때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다시 막 그녀는 붐뱁으로 돌아오죠. 근본도 잘 아는,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힙합의 여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케이즈의 Money Baby featuring Avicii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보통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스포츠카를 타고 거리를 달리는 뮤직비디오들이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배경은 말리부가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일본이잖아요. 또 일본 특유의 무드도 아프로비치 같은 스타일의 곡을 만나면 꽤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좋아. 아, 저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도 뭐 동부간선도로랄지, 예, 약간 그런 느낌의 도로 같은 거를 이렇게 차가 없는 보통 새벽 시간대 있잖아요. 질주하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드라이빙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영상이 시작이 되니까 보기에도 너무 편하네. 아, 사실 영상이 드라이빙하는 장면과 바에서 술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두 장면만으로도 그냥 바이브가 너무 좋아. 사실 이런 스타일의 벌스는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제이발빈이라든가 배드보니 같은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어울리거나 UK 래퍼들이 잘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일본어 랩으로 된 아프로비치 스타일의 음악을 들으면 그 나름대로의 무드도 괜찮은 것 같아. 저 빈티지 올드 포르쉐 있잖아요. 저게 진짜 멋있더라고. 야, 진짜 케이스 이분도 벌스가 굉장히 흐느적하니까 들을 때 진짜 귀에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 같아. 후후.
에위치. 오. 바로 여기. 오, 봤죠? 이런 아카펠라 상태의 벌스를 들을 때가 너무 생동감 있고 좋아.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뭔가 항상 집중하고 카리스마 있는 에위치가 아니고 약간은 좀 풀어지고 느슨한 에위치의 느낌을 보는 것 같아. 아, 사실 저렇게 배경이 되는 일본의 도로들은 보통 왜 일본 80년대 버블 경제 시티팝 음악의 배경으로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바이브의 음악에 저런 드라이빙하는 장면이 사용이 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네. 아, 야, 약간 느슨해진 에위치의 플로우도 너무 좋은데요? 아, 특별한 장면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지만 음악이 가져다주는 흐름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영상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냥 좋아. 근데 일본 힙합도 이런 음악 들으면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트렌디한 아티스트는 또 트렌디한 거를 열심히 쫓아가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무엇이 유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특히 좋아요. 이런 바이브의 목소리 하면 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아티스트가 배드버니가 생각나거든요. 저 배드버니 진짜 좋아하니까. 배드버니는 의외로 굵은 목소리에서 가져다주는 어떤 칠 바이브가 있는데 에위치의 좀 칠한 플로우,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항상 카리스마 있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요즘에는 본인도 뭔가 음악적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어서 그런지 의외의 벌스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붐뱁 같은 근본으로 돌아오고, 그게 또 에비치의 매력이기도 하고. 아, 진짜 좋네. 배경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특별한 배경은 아닌데 뭔가 저런 도로를 지나갈 때 보면 일본의 시티팝 음악 배경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어. 그리고 약간 올드 포르쉐 같은 차를 이렇게 딱 몰면서 가니까 운치가 더하지. 만약에 올드 포르쉐가 아니고 그냥 최신식 뭐 람보르기니 우루스였다면 이런 바이브 안 나왔을 거야. 바이브 너무 좋아요. 내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싶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